가지가 담을 넘을 때 정끝별 이를테면 수양에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건 수양 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. 얼굴 한번 몸 마주친 애먼 뿌리와 잠시 살 붙였다 적막히 손을 터는 꽃과 잎이 혼연일체 믿어주지 않았다면 가지 혼자서는 한없이 떨기만 했을 것이다. 한 닷새 내리고 내리던 고집센 비가 아니었으면 밤새 정분만 쌓던 돌이 없는 폭설이 아니었으면 담을 넘는다는 게 가지에게는 그리 신명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. 무엇보다 가지의 마음을 머뭇세우고 담 밖을 가둬두는 저 금단의 담이 아니었으면 담의 몸을 가로지르고 담의 정수리를 타넘어 담을 열 수 있다는 걸 수양에 늘어진 가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. 그러니까 목련가지라든가 감나무가지라든가 줄장미 줄기라든가 담쟁이 줄기라든가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담은 무명의 일획을 긋는 도박이자 도반이었을 것이다.